녀석이 절 봤어요. 자, 저 독수리가 나는 동안을 보고 있다가 화살로 녀석을 맞추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엔 일부러 낭떠러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때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녀석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쉽지 않겠어. 예측을 해서 맞춰. 답이. 자, 이번에도 못 맞추면 그냥 올라가도록 하죠. 생존에서는 아이템을 아껴가면서 사용해야 돼요. 어,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 교활한 자식. 저 엉덩이를 때려 죽일 놈.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선 이쪽으로 좀 더 걸어가야겠어. 제 판단이 맞다면 제가 올라갈 때쯤 저의 팔을 먹으러 올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공격을 해올 겁니다. 녀석이, 녀석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역시 영리한 자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듯이 이렇게 녀석은 저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녀석이 한번 올 겁니다. 자, 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어, 뭐야? 이건 말이 안 돼. 자, 두 마리 다 잡아야겠는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죽였나? 아, 죽였어요. 어, 야, 이건 좀 칭찬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야? 위인가? 아래야, 어디야? 어디야? 내 뒤에 있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여기 있네요. 아, 목 아파. 이상하게 카트라이더 하는지 특히 레이싱 게임 할 때 느낀 건데 이상하게 화면을 보면 목이 돌아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건 더하네요. 목이 진짜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자, 여성이 옵니다. 정확히 몸을 맞추고 제가 맞아야 돼요. 자, 한 번 정도는 됐어요. 아, 까비입니다. 이럴 땐 정말 키보드를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죠. 요즘 스팀 게임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발, 제발! 놈을 잡았어요. 정말 힘들었네. 자, 치료합시다. 뭔가 흔적이 있네요. 아, 저건 깃털인 것 같아요. 자, 다행히도 모든 독수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깃털은 손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마치 새우를 먹을 때 모든 껍질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먹는 이런 느낌. 과정은 힘들지만 먹을 땐 정말 행복하죠. 더 올라가 봅시다. 새우를 껍질째로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오히려 껍질째로 먹는 게 영양분이 더 많은 과일이라든지 사람이 먹는 것들은 대부분 껍질째로 먹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자, 봅시다. 과일이나 동물이나 다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새우나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껍질째로 먹으면 안 되는데도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그걸 욕을 떨쳐낼 수가 없죠. 뭐냐면 모든 걸 인간은 거의 다 껍질을 벗겨 먹지만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껍질을 벗겨 먹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프라이드 치킨, 얌영 치킨이에요.
그 껍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칼로리의 원인이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껍질만 튀긴 것도 뜯어먹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맛있죠. 만약에 껍질을 먹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원시시대에서 100년을 살게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감사하게 살을 찌겠죠. 자, 깃털 하나 남았어. 아, 이건 아니야. 이 근처에 더 있을 텐데 올라가는 길이 없고. 혹시 두고 온 게 있는지 한번 아래를 보겠습니다. 아, 돼지 껍데기도 상당히 맛있죠. 돼지 껍데기는 영양분이 많고 또 여자들 피부에 좋다고 했던 거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뭐야? 아니, 없는 새가 왜 나와? 이런 어이없는. 아니, 이런. 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돼. 저 새를 잡으면 설마 깃털이 나오려나? 됐어. 녀석은 정확히 몸통을 맞춰.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 정도는 어떻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역시 올라왔어. 자, 주변 저 위쪽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 안 돼요. 너무 빠른 폭이다. 후아! 오히려 저는 지금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놓였어요.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멈춰줘. 뭐야 무슨 뭐야 뭐가 난리야. 뭔가 저 때문에 잠을 깬 것 같아요. 저 뱀이네요. 뱀 자식. 뱀은 정말 맞추기 힘들게. 왜 이래?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큰일 났어. 벌써 밤이 돼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아 깜짝이야. 우리 검초라이구나. 더 이상 자연을 찍을 수는 없어. 자, 빠르게 다시 올라갑시다. 길을 알았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금방 갑시다. 자, 흐아! 됐어요. 길만 하면 올라가는 건 쉬워요. 아, 희귀종이라고? 괜찮아요. 저는 뱀을 안 좋아해요. 제가 세상에서 저희 국장님과 함께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저는 왜 아쿠아리움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왜 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서울에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도 가봤는데 전부 다 뱀이 살아요. 뱀을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물고기를 보러 구경갔지 돈이 얼마야? 한 명이 3만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러 갔는데 갑자기 동물 코너가 나오더니 다람쥐하고 뱀이 나와. 그리고 거기서 제 충격받아. 뭐야? 설마?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질만은 그게 없었는데. 아, 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 혼자 자빠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미끄러지는 신이 저렇게 낙사하는 동작이 나오다니. 아, 잠깐만! 여기 깃털이 생겼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역시 야생은 저의 편이죠.
자, 이 깃털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간의 호기심이 끝이 없죠. 물속으로 뛰어들어 하네요. 사실 목적지가 여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 위쪽에서 떨어져야겠지만 일로 떨어지게 된다면 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과 나무를 뛰어넘어서 물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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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빨리 내려왔어요. 이제 물속으로 뛰어듭시다. 어차피 위쪽으로 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졌죠. 자, 이제는 완벽하게 뛰어내릴 수... 이런 개가... 빨리 뛰어내려야겠어요. 갑시다! 거가! 신뢰의 도야! 새로운 기술을 배웠네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어. 밤이에요. 잠깐만. 지금 계속해서 위에 독수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른 가야겠어. 실제로 독수리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 사람보다 더 크죠. 양쪽 팔을 뻗었을 때 2m가 넘는다고 하죠. 독수리를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독수리를 보면 얼마나 크게 생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녀석은 그 날개를 펼치고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염소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독수리들이 공부가 돼서 염소를 잡아서 높은 곳을 올려서 절벽에서 밀어버린답니다. 그게 왜냐면 사냥요법이 제일 쉽다네요. 독수리가 염소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워가 미션 해보겠습니다. 아, 독수리는 발톱과 주둥아리로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면 독수리는 아주 강한 발톱과 뭐라 그럴까 강하진 하지만 원펀맨은 아니에요. 그걸로는 절대 한타로 죽일 수는 없지요. 자기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새 독수리들 습성 자체가 동물을 들고 떨어뜨리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왜냐면 중력이 죽여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은 어차피 날아야 되고 하늘을 나는 동안에 그냥 동물을 든 채로 날게 되면 그 동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근처에 농협마트가 있어도 고기를 먹으러 고기를 사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오겠죠. 요즘 돼지고기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어서 워가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뭐야 늑대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는 토템 중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토템을 찾으라네요. 이런만큼 정말 멋있는 미션이 있어요. 자, 다행히도 빠른 이동이 근처에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골 전조지로 가도록 하죠. 잠깐만. 아, 잠깐만. 아래는 오소리가 있고 위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갑시다. 자, 오른쪽에는 동굴 사자가 있고 왼쪽에는 맥이 있기 때문에 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가야겠어.
아, 정말 좋은 마을이네.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죠. 왜냐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고 빼앗았으니까. 지금도 버려진 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죠. 가만있어 봐라. 어 뭐야 이거. 아 악원 자라네. 어, 여기 딱 왔을 때 이게 악어 꼬리고 이쪽이 악어 입인 줄 알았어요. 정말 놀랬네요. 악어는 원래 물가에만 파크라이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다음 미션은 토템을 잃어버린 토템을 찾아라 뭐 이런 미션인 것 같아요. 사실 토템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잃어버린 토템. 자 토템 약탈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추적 표시를 붙이십시오. 이건 내려야겠어요. 추적 표시라는 거는 여기서 침착하게 녀석에게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빼미를 이용해서 적을 스캔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토템을 약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처에 녀석이 많네요. 토템 약탈자를 처치하고 수색하라니. 그럼 결국 모두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빼먹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진화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자 우선 저 녀석을 죽여야겠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잠깐만 제교로 잠깐만 자맹이 뭐가 좋을까. 백혈 늑대로 바꾸겠어요. 앉아야 돼. 이 녀석은 뒤에서 자맹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저놈을 먼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예 동물은 집어 넣는 게 좋겠어요. 생각보다 백현한테가 억울하고 심할 것 같아. 됐어 가네요. 자 일단 이놈을 제거합시다. 이놈은 여기서 망을 보는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시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깐만 한 놈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네. 최대한 암살을 봅시다. 자 이제 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세 명이 모이네요. 자 이런 순간이 온다면 한 번 정도 재밌는 걸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올빼미를 부르겠습니다. 자 녀석이 두 명이 아 갑자기 흩어지네. 이 두 마리를 제가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돌고 자 폭탄의 이름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폭탄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지만 한번 여기서 실험해 보도록. 잠깐만 내려가자. 이러면 안 돼. 하나를 던졌어요. 일단 한 놈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러면서 이놈을 제거를 하고 아직까지는 들키진 않았어요. 저의 위치에 올빼미가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 들키지 않았지요. 자 주변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지 뭐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녀석이 이렇게 백스텝을 할 때 저는 뒤로 돌아가줍니다. 자 지금 아직 들키지 않았어. 한 명은 제압해줍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제거를 해야겠네요. 녀석들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한 놈들은 제가 죽여놨기 때문에 한 방으로 다 잡을 수 있는 놈들만 남았죠. 자, 저기 녀석 있네요. 자, 저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무기를 써보겠습니다. 가라 표창. 어디서 이 표창을 피하고 있어요. 자, 이 표창 같은 경우에는 관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있는 상대도 모두 다 마무리할 수 있죠. 이 시대의 TIG 같은 그런 무기라 보시면 되겠어요. 과감하게 들켰을 때는 기분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있어? 뿌까 뿌까. 어디? 녀석은 이게 내장이야 뭐야? 사람 시체 냄새를 맡고 온 놈들이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죠. 승냥이 놈들. 자, 이 승냥이 놈들은 절대 살려둬선 안 돼요. 생긴 거와 다르게 겁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꼭 다시 기습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무리를 지어서 사는 놈들,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는 모르죠. 집단의식이라는 게 때로는 저렇게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데 쓰이기도 하죠. 자, 가미갑시다. 일단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중에 미션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실패가 아니죠. 녀석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구수를 줄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모두 암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를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토템 조각 얻으러 갑시다. 마지막 토템 조각이 남아있네. 저 자식은 상당히 멀리 가서 죽었네요.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저런 녀석은 간단히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를 부르고. 어어어, 최후의 일전을 하자는 놈처럼 저렇게 올라가 있네요. 겁이 많은 놈이에요. 저놈을 낙사시킬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벌드를 쓰게 되면 녀석은 시야를 가리게 되고 미쳐 날뛰고 있죠. 독폭탄을 썼어요. 자기한테 말이죠. 녀석이 죽었네요. 자, 이제 시체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모든 녀석을 잡아냈어요. 자, 이제 토템의 약탈자를 처치했으니 토템을 가지고 옵시다. 자, 올라가는 길은 오른쪽에 한 방에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승냥이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냥이 아니에요. 동굴 사자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곰을 부르겠어요. 녀석이 왔네요. 뭐야? 뭐야 너는? 자, 저 희귀한 곰인데, 아니 희귀한 사자인데 쟤는 냅둡니다. 이제 동물들이 있었는데 자, 저놈을 잡도록 하죠. 우리 후식이는 굉장히 난폭합니다. 근처에 동물들이 있으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잡으러 가죠. 저 사자는 이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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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 저 바보 같은 놈은 자신의 아빠가 잡아먹히는 것도 모르고 자신도 죽으러 왔네요. 제가 동물의 언어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서 도망가라 아들아라고 외쳤을 텐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때론 인자한 그런 킬러니까요. 자, 하지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 뭐 했어? 도대체 뭐 한 거야?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둘 다 살려보냈어요. 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 자식들. 어우 답답해. 자 올라갑시다. 자 원래 어차피 목적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저건 그냥 있도록 하죠. 다음 갈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돼요. 다 왔어요. 하필이면 이런데 죽어있다니 상당히 까다롭게 사람 만드네요. 자 토템의 발을 얻었어요. 잃어버린 토템 미션 완료.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 원지시대예요. 빙하기는 다시 이 땅에 언젠간 온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억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이 지구에는 빙하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같은 보이는 이 형이 지금 멘트를 날리는데 이 새끼들이. 자 지금 같은 이 광경이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언젠간 인류가 사는 이 지구에도 찾아올 거예요. 과연 빙하기는 언제 올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최근에 빙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이 하나 나오기도 했죠. 레슬링 프로레슬링 선수인가 그분이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아이스에이지는 아닙니다. 아 그건 빙하기가 아니네. 지진에 대한 영화였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스에이지는 단언컨대 다람쥐가 무조건 짱입니다. 정말 귀엽죠. 지금 시대에 그런 다람쥐가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철창을 만들고 구석 속에 가둬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림자. 관찰하면서 눈으로 내가 널 갖고 있다 아이 컨택을 시키면서 영원히 저의 소유물로 가질 겁니다. 물론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죠. 밥은 제때제때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많이 줄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키우는 동물은 그 동물의 먹이가 아무리 고급 먹이라 할지라도